나 먹어볼게요. 새로운 3M 큐비트론 3 최대 60% 더 빠른 작업 가능. 3배 더 긴 수명. 작업 시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 감소. 새로운 큐비트론 3 파이버 디스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액체 질소를 구매했습니다. 액체 질소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압축해서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건데 이제 이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196도? 영하 196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가이드북에 따르면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23도입니다. 1983년 남극이 가장 추웠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온도가 영하 89.2도라고 합니다. 이에 무려 두 배나 달하는 액체 질소의 온도. 오늘은 이 액체 질소를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가 뭘 했던 거 보셨나요? 오늘 그것들을 메이커 키쿠님과 함께 모두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다요? 그 설탕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탕후루에 바삭한 식감을 내보려고 해요. 딸기가 겉에는 얼고 속은 촉촉해가지고 겉에서 막 아삭 하는데 겉에 촉촉 이러면 제 예상? 팍한 거 오우씨 엄청 차가워 보인다 생각해. 또 얘네가 근데 보글보글 끓어요. 끓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건데 액체질소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마이너스 196. 근데 유리병은 아까 상온이었으니까 20도 정도 됐겠죠? 이 친구한테는 지금 210도 온도 차이가 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보다 232.5도 뜨거운 걸 만진 거야. 예상 반응 200 몇 도 차이 나는 친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유리병 끓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끓을 거예요. 자 갑니다. 3, 2, 1. 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아까 어? 근데 잠깐만 탕으로 먼저 볼게요. 오? 딸기에서 도자기 소리가 나는데요? 잠깐만 이거 딸기 아닌데? 이게 딸기가 아닌데요 이거? 탕으로의 정의가 뭐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간식이요? 성공했다고 보세요. 일단 겉은 바삭해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태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딸기 내부에 액체가 이제 남아있으면 그걸 먹게 되는 순간 제 몸에 이제 액체 질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신체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온도만 전달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게 한번 궁금하니까 또. 탕후루 겉에는 설탕 물이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물을 일단 코팅해 보는 거 어때요? 물이 얼면서 그 바삭한 식감을 주지 않을까요? 이제 수분을 묻힌 다음에 에로 초. 어,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너무 그 질질 끄면 안 돼. 잠깐만. 오, 소리! 오, 약간 탕후루 소리, 탕후루 소리!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물이 얼어가지고. 그러네. 이게 맺혀 있어. 여기 고드름처럼 맺혀 있어. 난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인데요?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라고요? 좀 드셔보실래요? 아우 나 아우 너무 차가운데요 이거? 그러니까 겉바속촉의 느낌이라기보다 겉에가 바삭이 아니라 어석. 속은 촉촉해. 약간 달달한 것도 좀 약간 안 느껴지지 않아요? 잘? 아이스크림 되게 오랫동안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와 이런 게 있어라고 그래서 먹어야지. 딱 씹었을 때 그 상한 것 같은 아이스크림 맛 그 맛이거든요? 왜 설탕물을 거든 무신지 알 것 같아요. 자 제로탕으로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 자 이번에는 이 붕어빵을 얼려서 붕어차 벙커로 만들어 볼 겁니다. 우와 지금 맛있겠다. 어때요? 엄청 부드러운 느낌인데? 맛있어요. 진짜 먹었다. 오 여는 게 나도 좀 난다. 오 따뜻하다. 이 극과 극을 과연 붕어빵이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꽝꽝 얼기 전에 펴면은 아이스크림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느낌 아니까 그 적당히 한번 넣어볼게요. 오, 더 팔팔 끓는 것 같기도 하다. 오,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자, 이제 딱 차워. 영하 196도의 붕어빵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먹어볼게요. 어? 어, 차가워. 어? 아이스크림만큼의 체감인가요? 어, 네. 딱 아이스, 딱 아이스크림 정도인데? 진짜요? 먹을래? 네.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아이스크림 빠진 붕사. 아이스크림 빠진 붕사? 진짜 저거 먹어야 돼. 그죠? 약간 아이스크림 빠진 붕사죠. 이렇게 먹으면? 뭐 어때? 그럼 붕어빵만큼 먹어?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이 붕어빵으로 붕어사 먹고 만들기 성공! 예! 일단 액체 질소 갖고 놀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실험도 하나 있어요. 재밌는 실험?
잠깐만요. 이 폭탄 맞은 메이크스페이스에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짜라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액체질소 레인지입니다. 액체질소 레인지요? 자, 봐봐요. 팔팔 끓는 순두부찌개 먹고 있는데 그 식은 어떡해요? 데워먹죠? 저 이제 올려가지고 데워먹죠? 근데 차가운 냉면을 먹는데 차가운 상태 먹고 싶은데 그 미지근해졌어. 이제 가스레인지 올려서 이제 데워먹는 것처럼 냉면 여기 딱 올려서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은 똑같지 않을까? 오! 대박이죠? 키로는 꽤나 그럴싸한 마이크로폰인데요? 이거 근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냥 가스는 없고 없고 이렇게 끼운 건데 아니 밑에 구멍 뚫으신 거예요 지금? 네,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끼우게요. 이게 이제 빨대거든요. 여기로 이제 액체질소를 넣으면은 이제 딱 닫잖아요? 내부에서 이제 기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 압력이 이 빨대를 통해서 액체질소를 밀어내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나온 거예요. 액체질소를 붓습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액체질소 레인지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어 시원해. 여기 오니까 시원해. 그죠? 이천 온도가 9도 정도 되거든요. 버너 주변 온도가 영하 8도예요. 오 엄청 차갑구나. 이건 저희가 그러면 차가운 버너가 차가워지는 건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차갑게 유지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하. 오 냉면 배달이요. 일단 실험에 앞서서 이 냉면 두 개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는지를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온도를 먼저 재볼 겁니다. 온도는 세 지점을 재서 평균을 낼 것 같아요. 2.6도고요. 2.8도, 3.8도, 3.06도 정도 됩니다. 자, 이쪽도 해볼게요. 자, 3.0, 3.2, 3.0. 오케이. 어, 얘도 3.0. 오, 3점! 나온다. 같은 집에서 나온 냉면이라 그런 거 보네요? 그런 거 같아요. 나와요? 오, 나온다. 온도 한번 재볼게요. 에? 지금 이거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거진 30도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오케이, 갑니다. 예, 얹어주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3. 2, 1. 자, 얹었고, 얼음 세 조각 반 있죠? 하나, 둘, 셋, 반. 여기도 하나, 둘, 셋, 반 있죠? 네. 어, 근데 이거 이긴 것 같은데 벌써? 차가운 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액체질소거든요? 뭐, 나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한 시간 뒤에 볼까요? 좋습니다. 빨리 확인해볼까요, 결과? 자, 이렇게 약간 얼음이 있는데 얼마나? 약간 요런 느낌 변했고요. 그리고 없어! 없어요?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완전 거의 그냥 칼으로 찔끔해졌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어? 일단은 하나? 하나랑 이걸 얼음이라 쳐야 되나? 일단 있거든요? 어, 되게 비슷하게 남았는데요? 이게 먼저 온도 측정을 해보죠. 자, 7.4, 7도? 7.0도, 2.4도. 이 얼음이 있는 부분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걸 나누기 3 하면은 5.6도. 오케이, 5.6도? 아까보다 살짝 올라갔네요. 2, 3도 정도 차이 난다. 자, 이쪽도 해볼게요. 6.8도, 2.0도. 9.2? 희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얘는 5.6도였거든요? 얘는 몇이에요, 지금? 6도요. 6도요? 아니 어떻게 얘가 더 살짝 지적거려봐도 돼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 밑부분이 차가운 거잖아요. 왜냐면 이 얼음 이게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니까. 아 오케이 한번 뒤적뒤적 해보세요. 지금 보여줬어요? 오! 왜요? 아! 왜요? 알았어요. 왜요? 이게 훨씬 차가울 것 같아요. 왜요? 가열 안 된 거거든요? 기본? 이 뒤집으면은 그냥 면이죠? 오! 얼어있죠? 얼어있네! 오래했네 여기는. 왜요? 마이너스 0.4도? 5.4도? 다르죠. 그걸 관광한 것 같아. 우리 냉면 먹을 때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먹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한번 먹고 섞어서 한번 먹고 이렇게 먹잖아. 왜냐면 그 냉기가 전달돼서 이렇게 먹게 하게. 버너들 있잖아요. 그것도 밑에서부터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열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그런 건데 얘는 이제 차가운 거기 때문에 이동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계속 뜨거운 게 위에 있고 막 차가운 게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얘는 아랫면만 계속 차가울 거야. 그럼 내가 계속 휘죽휘죽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차갑게 먹을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뜨거운 거를 미지근해졌을 때 뜨겁게 데펴 먹는 용도로 가스레인지를 썼다면 이 차가운 액체질소 레인지는 차갑게 먹고 싶을 때 잠깐 올려놨다가 딱 먹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갑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효과는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다. 일단 장점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단점은 무겁다, 충전할 때 귀찮다, 휘저어줘야 한다. 그리고 압력을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메이커여야 한다. 그리고 그냥 그럴 거면 밖에서 나가서 먹어도 된다. 겨울인데. 하나, 둘, 셋, 킥. 아.